이러려고 특성화 고등학교 가는 거는 정말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일반고, 우수학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특성화고가 있죠. 특성화고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네. 경우는 원래 그 설립 취지가 네.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네.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학교의 그 전문 분야가 있죠. 뭐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네. 혹은 디자인 고등학교 혹은 조리학교 이런 식으로 각 그 특성화 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사회에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교과들도 많고 전문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각 대학은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접 산업 현장으로 가는 학생들 말고 고등학교 지나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했으나 대학의 네. 어떤 학업을 더 연장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한 전형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만큼 전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형을 목표로 대학을 진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학 진학의 목표로 선택하는 것도 하나 방법일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취업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보다는 면학 분위기가 좀 떨어질 수 있고 과목 자체도 약간 그 실습 중심의 과목도 많기 때문에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에 있어서 조금 좀 소홀할 수도 있다? 어떤 그 학교 면학 분위기가?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반고를 진학해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가기 어려운 판단이 드는 일부 학생들은 특성화 고등학교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선택일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서 대학에 진학할 때는 그 약간 전형의 선발 인원도 일단 적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면학 분위기가 조금 일반고보다 좀 부족한 곳에서 나만의 어떤 생각을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산업 현장으로 나갈 것이냐 혹은 입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입시를 위해서 도전한다면 그 안에서도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꾸준하게 유지하려는 자신만의 자기관리 능력이 매우 필요하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뭐 목표를 잘 설정을 해야 된다. 중3이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나라가 그걸 아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학교 내 시스템도 구축이 아직은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조금 말씀 중에 조금 생각이 조금 첨언을 말씀을 드리면 특별전형 속에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출신들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특별전형들이 있어요. 근데 다양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뽑는 인원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능전형 혹은 학생부 전형,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이것이 사실 제일 대세, 제일 큰 전형들이고 소수 전형 중에서 그 안에서 각종 기준들을 막 나누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경력이 몇 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 특별 전형들 혹은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 뭐 이런 전형들로 내가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당장에 너무 좁은 문을 생각할 때 어려워요. 그런데 특성화 고등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어차피 직능인으로서의 어떤 실무 경력을 아니 실무 업무를 배우는 그렇게 직능인으로서의 하나의 코스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대학을 가서 내가 더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코스가 하나 있을 텐데 실제 우리나라가 좀 기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잘하는 학생 인문계 고등학교 못하는 학생이 우리 예전으로 말하면 뭐 상고공고 혹은 실업계 고등학교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학생을 성적의 수준 차에 의해서 계층을 나누어 버리기 때문에 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고 하는 자책감 같은 것들 혹은 피해의식 혹은 학생들이 지금 너무 이렇게 성취의욕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덜어 있을 수 있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와가지고서 본인의 꿈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알바 자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도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이건 일반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이러려고 특성화 고등학교 가는 거는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밀려서 왔다.
혹은 내가 진짜 무언가 이건 잘하는 아이들의 몫이고 나는 뭐 할 게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전문적인 분야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중3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이 있다면 물론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학생이 다 1등을 할 수는 없죠. 1등은 각 학교에 한 명이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코스를 통해서 나는 앞으로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를 단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는 게 중3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다. 왜? 고1, 고2, 고3은 결정된 학교 안에서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3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틀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 내 진로를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운신의 폭이 다양할 수 있는 마지막 학년이 중3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우, 중3이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인생의 큰 축이네요. 어, 그럼요. 네네. 아우, 큰 축인 것 같아요. 이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직업을 위해서 이제 실무 능력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대입을 위해서 이렇게 좀 선택을 한다는 거는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소수 인원만 뽑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아, 근데 조금 여기서 저도 좀 보충을 좀 해드리면, 네네. 그 특성화 고등학교 를 간 학생이 대학을 갈 때 네.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3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도 있고요. 일부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뭐 대표적으로는 뭐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네.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쪽에 능력이 탁월한 친구들도 이런 그 특기자 전형 같은 걸로 지원할 네. 수 있는 전형도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사실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 현장에서 산업의 경험을 쌓고 다시 대학에 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이라는 게 별도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한 학생이라면 들어가서 대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또 다양한 그 안에서의 어떤 갈래가 있을 수 있다. 이 점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수능 전형 이런 것도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가장 많은 아까 대세 전형으로 가겠다라고 네. 하게 되면 수능 준비하셔서 가도 되는데 네. 처음 특성화 고등학교 갔을 때 그 학제가 편성되어 있는 게 수능 중심의 학제나 아니면은 일반 학교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학제 자체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본인이 별도로 챙겨야 되는 조금 불편함 혹은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학교를 선택할 때 자신의 진로까지 좀 고려를 해서 네, 선택하는 게 네.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들이 모여 있는 이 학군이 있잖아요. 이 네. 학군, 네 우리나라에서 이 학군 참 네 할 말이 많으시죠. 네 어느 학군 가야 될까요? 네.